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롱이네 달비입니다. 예, 여러분,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데 오늘 나가보니까요, 지난주보다 낫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입추 지나고 하루하루 다르게 조금씩 바람도 불어주고요. 또 지난주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육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이제 계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믿고, 이제 요한 며칠만 지나면 이제 한 8월 하순 정도 지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다육들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아,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. 그리고 이제 선풍기, 서큘레이트 이런 걸 틀어줘도 다육들이 안에 있는 다육들은 아직 못 나뉘고 또 물을 줄수 없는 상황이니까 엉망입니다.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 제가 우기 오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. 사비아나 로즈. 이렇게 이제 깡통 화분에 심어서 합식을 해놨는데 요 콩나니 더 주인공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뭐, 지금 완도콩처럼 아주 예쁘게 뭐 자라서, 요 사비아나 로즈도 도리어 덮었는데요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다, 뭐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니까, 또 뭐, 그런대로 또 매력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이제, 베란다 거리대를 좀 가볍게 하려고 요 깡통 화분을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사서 이렇게 심었는데 또 그럭저럭 괜찮죠, 여러분?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렁이 분변토를 좀 올려주고 이렇게 좀 영양 보충을 시켜주려고 안으로 들였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. 이 아이 제가 우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또 훨씬 큰것 같아요, 여러분. 좀 예쁘죠? 콩나니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요 덴트라스 이 아이는요, 특성이 뭐 모든 다육이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창다육들은 그렇게 안에서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 아이는 햇빛 나가지 않고 거리를 안 나가면 풀떼기처럼 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다육이거든요. 이제 봄하고 가을, 뭐 초겨울 것까지는 노랗게 변하고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제가 거리대 밖으로 빼놨더니 이렇게 작은 자구들이 성장을 해서 굉장히 예쁘게 자랐어요, 여러분. 이 아이 햇빛 좋아하고요. 안에 들이면 결코 베란다에서는 예뻐질 수 없는 그런 다육이에요. 그래서 요 아주 작은 몇 센치 되지 않는 화분에서도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강원도 저 멀리 철원에서 온 다육이에요. 예, 건강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아이는 봄부터 계속 이제 네 번째 거리대에 빼놨던 다육인데요. 이 아이는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. 여기도 이제 지렁이 분변토, 요 와서를 털으려고 요 위에다가 좀 살짝 올려주면 이제 영양 보충이 좀될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아이 보여드리고요. 지금 포토시나 이 아이는 굉장히 물마름이 심합니다. 이 아이는 온지 저희 집에 한 4년 되지 않았을까? 3년 이상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좀 물마름이 꽤 심한데 하엽 정리를 좀 해줬거든요. 하엽도 뭐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서서히 물은 좀 참았다가 주려고 해요. 그래서 포토시나 이렇게 군생으로 심었을 때 예쁜 다육이고요. 뭐 그런 대로 또 항상 이런 색감이에요, 여러분. 아, 요새 이 아이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어떤지 몰라요. 꽤 됐는데도 별로 뭐 예쁜 색감을 보여주지 않는 다육이에요. 그리고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. 러웁니다, 여러분. 러우철아 정말 예쁘게 키웠었는데 어느 날 제가 냉해 입었어요. 2월 달에 지나치게 일찍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밖에 내놨다가 얼려 죽였고 이제 그 러우거든요. 이 러우는 지금도 물이 들어 있죠, 여러분. 다육들이 한 2년, 3년 정도 지나면 나름대로 이제 색을 빼지 않고 여름이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러우가 그런 것 같아요. 이 러우는 또뭐 색감이 이쁘기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줄기 목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 이렇게 목시래가 돼서 수형을 만들어 갑니다. 그래서 요그 거리대에서 키울 때요. 거리대를 색감을 이쁘게 물 들이는 게 이제 이 러우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 그 대신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여름이죠. 여름 내내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 있었고요.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도 웃자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햇빛이 다 중요하죠, 여러분. 어떤 식물이든지.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.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크립앤 라임이라는 다육인데요. 이 아이도 조직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, 아주. 햇빛 보니까 햇빛 봤을 때 이렇게 통통해지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, 여기는 뭐 화상도 있긴 했지만, 그래서 좀 꽉꽉 메우고, 통통하고, 비도 뭐몇번 들이친 것 같긴 해요, 여러분. 가해 쪽에 있었거든요. 네 번째 거리대.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아이고요.
유아이가 이제 색깔이 서서히 이제 살구색으로 또 변하더라고요, 오래되면.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뭐 많이 그런 색상을 본것 같지가 않아요. 그나마 이제 복 받은 거예요, 이 아이는. 거리대에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가 돼, 아, 저 통통해지고, 예쁘고, 이렇게 단단해지고.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? 건강미가 좀 있는 그런 닭입니다. 안에 있을 땐 이렇게 로제트를요, 켜켜이 쌓지 못하고요.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햇빛이 만들어주는 이 저기 세포 조직이 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거리대가 아이들한테 아주 지상 낙원이에요, 여러분.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는 유아이도 이제 거린 때네 번째 있던 거리대에 있었던 닭인데요. 유아이도 로제트가 좀 예쁘죠, 여러분. 외도. 근데 여기랑 이렇게 한번 원샷으로 찍어볼까요? 이 아이들은 몸살을 너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으로 들였는데, 확실히 유아이는 지속적으로 계속 둬서 그런지, 이렇게 로제트도 예쁘죠, 여러분. 외도로 있어서 그런지. 그리고 자리 싸움을 안 하고 혼자 온전히, 그 영양분을 받아 먹어서 그런지, 로제트가 예쁘죠, 균일하고. 근데 이 아이들은 몸살을 꽤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아이도 그냥 한 화분에 이렇게 그냥 외두로 심어 놓으면 저 아이 수영과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여기 이 아이는 좀 찌질하죠, 여러분. 그래서 같은 시기에 들여왔어도 이그 아이들 생김새가 다른 건,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, 햇빛을 얼마나 보는지. 이 아이도 이제 들여놓고 창가 쪽에 뒀는데 확실히 거리대하고 또그 온도차가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통풍, 바람이 잘 되는, 통풍이 잘 되는 곳은 베란다 밖이고요, 거리대죠. 그리고 이제 햇빛이 양이 뭐그 차광을 해줘도 아이들이 햇빛을 머금고 그 키워내는 그 아이들 모양새는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보면 다르죠, 여러분. 그래서 모양을 좀 예쁘게 하고 좀 통통하게 크게 키우자 싶으면 아이들을 그냥 경쟁해서 키울 게 아니라 이렇게 외도를 심고, 아니다, 그래도 뭐 옥상 같은 경우에는 뭐 햇빛을 다 오롯이 받고 키니까 다 예쁘던데요. 근데 이제 거리대에서 키우면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다 아이들이 골고루 햇빛을 또못 보고,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이 아이가 좀 이쁘게 자라는데, 이 아이들 위주로 햇빛이 비치면 또요 아이들만 이쁘게 자라는 경우가 베란다 거리대에서의 환경이거든요.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네 번째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,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 들러리입니다. 계속 영상 찍을 때 들러리도 등장하거든요. 그래서 거리대, 네 번째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빼서 한번 보여드렸어요, 여러분. 요 아이들 이야기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기 베란다에 이 시간에 지난주에 나오면 감당을 못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선선해요. 날씨가 좀 살짝 흐리기도 했고 그러긴 하지만 선선해서 아주 기본 좋은 그런 오후입니다. 땀은 나요, 여러분. 그래도 다음 주엔 또 다를 거고,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나으니까 조금만 더위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요 창다육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퍼지죠. 확실히 다르죠.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내놨던 다육이라서 좀 다르고. 예, 여러분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다 개성 있죠, 화분들이요. 뵙겠습니다.